안녕하십니까. 인천 주말농부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고구마 밭에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너무 추워서 서리가 내려서 그런지 고구마 잎이 다 이렇게 얼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한두 독을 캤고요. 지인이 한두 독을 캐서 가져가셨고요. 두두 독 남았는데 이건 제가 먹을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열었는지, 오른쪽은 호박고구마인데 한번 캐고요.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호박고구마를 제가 순식간에 뚝딱 고구마를 캤습니다. 도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쉽게 캘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고구마가 많이 달려서 캐면서도 저번에 테스트로 세 뿌리 캤는데 세 뿌리만 많이 달린 게 말리 달렸으면 어떻게나 했는데 보시다시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수확이 잘 나와서 나온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년에 고구마 농사 지을 때 제가 22-1번 수확하는 영상, 올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좋은 고구마 결실을, 수확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